책다세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두근두근 과학책 함께 읽기. 저는 책다세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 유연정입니다. 오늘은 열림원에서 나온 위베르 르비의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우주 이야기를 읽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부에선 우주에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의미, 저 멀리 있는 별의 거리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우주의 팽창, 우주의 역사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부에서 이야기했던 지구와 북극성 사이의 거리 기억하시나요? 제가 북극성은 지구로부터 약 430광년 거리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보다 훨씬 멀리에 있는 별들도 많으니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지 저의 상상력으로는 그 크기가 그려지지 않네요. 이렇게나 큰 우주가 팽창을 한다고 합니다. 위베르 할아버지의 손녀도 저처럼 우주 팽창에 대해 궁금한 것이 참 많은데요. 둘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디선가 읽었는데 우주가 팽창을 한대요. 그게 무슨 뜻이죠? 더 커진다는 말인가요? 만일 크기가 자란다면 어디서 자란다는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할아버지. 어떤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문제의 원인으로 거슬러 오르는 게 좋아. 우주가 팽창한다는 생각은 어디서 온 것일까? 1920년경 캘리포니아에 아주 거대한 망원경이 설치되었단다. 허블이라는 미국 천체학자가 은하들의 거리와 그 움직임을 연구하기 시작했지. 그럼 은하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글쎄다, 모든 게 가능하니. 연구 결과는 정말 놀라웠단다. 정말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결과라 처음에는 허블조차도 의심을 했다니까. 연구를 하는 데 있어 어디선가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나서 허블을 안심시켰지. 세상의 비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대발견을 했다는 걸 허블 자신은 몰랐던 거야. 놀라운 대발견이라는 게 어떤 거였어요? 우주 속의 은하들이 부동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발견이었지. 은하들은 서로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다는 거야. 여기까지는 그리 놀라울 게 없지.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단다. 말도 많았지. 그건 바로 은하 전체가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었단다. 은하가 멀면 멀수록 그 멀어지는 속도도 빨라진다는 게 아니겠니? 그걸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지금이야말로 할아버지의 그 유명한 포도푸딩 이야기를 해주셔야겠어요. 그래, 그 비유가 이 현상에 대해 잘 설명해 줄 수 있겠구나. 휴무가 들어있는 반죽에 건포도를 넣고 그걸 다시 오븐에 집어넣어.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 지켜보는 거야. 반죽에 부풀어 오르면 안에 있던 건포도도 움직이겠지? 그 움직임 때문에 건포도들은 서로서로 조금씩 멀어지게 된단다. 자, 이젠 이렇게 상상해보자꾸나. 우리가 그 건포도들 중 하나 위에 자리를 잡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이다. 옆에 있던 다른 건포도들이 아주 특별하게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우리와 가까이 있는 건포도들은 천천히 움직이고 멀리 있는 건포도들은 그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을 거야. 전체적으로 서로서로 멀어지고 있는 거지. 이걸 푸딩이 팽창한다고 하는 거란다. 아, 알겠어요. 은하들도 같은 이치인 거죠.
그렇지. 하늘에 있는 은하들도 그렇게 움직이는 거란다. 그래서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는 거야. 은하들이 서로서로 멀어지고 있는 그 움직임을 뜻하는 거지. 과거에는 그 은하들이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었고, 또 미래에는 점점 더 거리를 둔다고 보면 돼. 그럼 우주도 점점 커지는 건가요? 어떤 것과 비교할 때는 늘 조심해야지. 비교라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 우주가 푸딩을 닮았다는 건그 움직임이 비슷하다는 뜻이야. 하지만 모양은 다르단다. 푸딩은 그 안쪽과 바깥쪽이 있잖아. 그리고 그 푸딩은 오븐 속이라는 빈 공간에서 팽창하지. 하지만 우리 우주는 안쪽도 바깥쪽도 없단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우주 주위에 빈 공간이 없다고 해. 우주는 수많은 은하들이 모인 곳이야. 그리고 그 은하들이 조금씩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거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어요. 놀랄 일도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당연히 그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 우리는 아주 좁은 범위에 익숙해졌어. 그러니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늘 갖고 있던 기준이 사라지는 거지. 우주를 연구하고 탐험해보겠다는 우리 인간들이 치러야 할 값이랄까? 다행히 우주에 대한 연구를 하는 천문학자들은 우주적인 상상에 맞춰가고 있어. 지금 네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 우주가 수많은 은하로 구성되었다는 것, 그리고 각 은하들의 거리가 조금씩 더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야. 그게 바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표현의 의미란다. 그것뿐이야. 이 발견에 대해서 좀더 말해볼까? 이 세상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준 발견이었기 때문이지.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미래에는 또 다른 모습을 한다는 거지.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짐을 푸딩 속 건포도의 움직임에 빗대어 설명하다니. 천체 물리학의 대중화에 앞장을 설수 있었던 작가의 센스가 엿보입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것을 직접 관찰하거나 확인할 수 없을 때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 현상과 모형 실험은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화석의 형성 원리 수업을 할 때, 찰흙 반대기에 조개 껍데기 바깥면을 찍어내어 굳히거나, 그 안에 알지네이트 반죽을 넣어 조개 모형을 본뜨는 실험을 하는데요. 실험을 한 후에는 실제 화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생물체 위로 퇴적물이 쌓이고, 엄청난 압력이 작용했다는 사실 등, 실제와 실험의 차이점을 꼭 말해줍니다. 위베르 할아버지도 과학자답게 비교의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잊지 않으며 우주 팽창을 쉬우면서도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소녀는 할아버지의 설명을 듣고 또 궁금해집니다. 우주의 팽창이, 그리고 은하들이 서로서로 멀어진다는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사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이죠. 그래서 할아버지께 질문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우주의 이러한 움직임은 곧 우리 우주의 역사가 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과거 없는 현재는 없고, 현재 없는 미래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주의 역사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참 궁금한데요. 이에 대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이야기에 빠져서는 안될또 다른 인물에 대해 말해볼까 한다. 벨기에 사제였던 조르주 르메트르야. 1930년경 조르주 르메트르는 허블의 관측 내용과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한데 모아보기로 했어.
르메트르는 그 연구를 통해 우주의 과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쓸수 있었단다. 원시 원자라 불은 아주 뜨겁고 압축된 원자로부터 시작해서 우주가 점점 차가워졌고 조금씩 약해진 거라고 봤지. 나중에 빅뱅 이론이 될 이론의 시작이라고 보면 된단다. 당시 이 시나리오는 과학계에서 그리 호평을 받지 못했어. 그 이론을 받아들일 과학자가 별로 없었지.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물리학과에서 이 이론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단다. 어쩌면 조금은 불편한 내용이니까. 왜요? 폭발한다는 게좀 맞지 않는 이야기 같았고, 또 심각하게 들리지도 않았기 때문이지. 우주에는 역사가 없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생각했으니까. 그러다 러시아 출신의 천체 물리학자 가모 박사에 의해 모든 게 달라졌지. 이 할아비의 교수님이셨단다. 난참 운이 좋았지. 대단한 분이셨어. 수업 시간에 농담도 많이 하시는 재미있는 분이시기도 했고. 그 교수님은 르메트르의 이론을 두려워하지 않았단다. 우주에도 역사가 있다는 생각이 뭐 어떠냐고 하셨지. 하지만 이런 말을 늘 덧붙이셨어. 정말 맞는 말이야. 우주에도 역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그 이론을 테스트하고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지. 결국은 우주의 화석을 찾아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야. 하지만 어디서 찾지? 가모 교수님은 그걸 찾기 위해 학계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특성을 이용하기로 한 거야. 어떤 물질이 뜨거워질수록 그 물질이 빛을 낸다는 특성이었지. 대장간에서는 말이다. 녹은 철이 어둠 속에서 빛을 낸단다. 처음에는 빨갛지. 그러다 온도를 더 높이면 노란색으로 변하고, 거기서 더 높이면 파란색으로 변해. 그렇게 무지갯빛을 따라 색이 변한단다. 더 반짝이기도 하고 말이야. 모든 물질이 다 그래요? 응, 모든 물질이 다 그래. 하다못해 딸기잼도 그런걸? 물론 아주 오랫동안 익혀야지. 그 반대로 물건이 점점 차가워져도 색이 변한단다. 그 빛도 점점 사라지고 말이야. 조금씩 어두워진다고 보면 돼. 가모 교수님이 그러셨지. 르메트르가 설명한 것처럼 빅뱅이 정말 있었다고 가정해보자고.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해보기 위해 빅뱅 이론을 심각하게 고려해보자는 것이었지. 정말 있었다면 과거에는 우주가 더 밝았다는 뜻이 되지? 시간을 거슬러 오르면 오를수록 우주는 더 뜨겁게 빛나야 한단다. 충분히 오래전으로 거슬러 오른다면 빛의 양이 상당했던 그런 시간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놀랍도록 빛나는 섬광 같은 건 말이야. 다시 말해, 우주 전체가 하나의 빛이었다는 뜻이지. 그럼 그 성광은 어떻게 됐나요? 안 그래도 가모 교수님이 1948년에 그런 질문을 던지셨단다. 우주가 차가워지는 동안 그 빛이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오늘날에도 관측이 가능한 어떤 자국이 남은 걸까? 그토록 놀랍고 경이로웠던 시대에 어떤 화석 같은 것이 남아 있느냐는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말했던 그 시나리오가 우주의 시작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지. 할아버지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 빛을 찾아낸다면 빅뱅 이론을 확인하는 셈이 된다는 거요. 정말 그렇게 해서 확인하게 됐나요? 가모 교수님은 몇 가지 계산을 하셨어. 그 결과 빛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육안으로는 볼수 없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결론에 이르셨어. 대신 전파 망원경으로 확인이 가능한 전파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야. 그런 예언을 하고 20년이 흐른 1965년에 정말 그렇다는 걸 확인했지 뭐니. 그것도 아주 우연히 인류 과학의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어. 인간 사상의 역사에도 그렇고 말이야. 빅뱅 이론을 확인한 셈이니 당연히 그랬지. 다시 말해 우주에도 역사가 있다는 뜻이지. 또이 역사란 게 어떤 걸까?
우주는 고온에 압축된 빛에서 출발해서 점점 차가워졌다는 거겠지?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겠구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의견이나 생각이 틀린 것만은 아니라는 것 말이야. 반대로 사람들이 알아주고 유명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죠. 내 말이 맞아. 우주에 있는 그대로의 우주, 그 자체란다. 우리의 의견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 과학자들은 이에 대해 제대로 대처를 했어. 이젠 대부분의 천체 물리학자들이 빅뱅 이론을 받아들였단다. 그 이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며 우주의 시작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사용한단다. 그럼 빅뱅 이론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단다. 과학은 결코 당연히 그런 거야라고 말하지 않아. 필시 그러할 거야라고 말하지. 아니, 그보다 더 나은 표현이 있겠구나. 그건 바로 아마 진실인 부분도 있을 거야라는 거지. 아직도 어둡기만 한 부분들, 풀리지 않는 문제들, 밝혀야 할 어려운 점들이 많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빅뱅 이론은 우주의 과거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이야기 정도로 여겨지는 거야. 이처럼 과학 이론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과거의 흔적이 중요합니다. 즉, 과거 우주의 흔적을 찾아 증거를 모아야 하는 건데요. 우주에 보이는 빛이나 여러 현상을 통해 만들어진 원자 등을 통해 그 흔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면 별빛을 볼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주의 과거입니다. 북극성의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위해서 430년 전에 출발했듯이 다른 별들도 그 거리에 따라 각기 다른 우주의 과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우주의 다양한 과거를 한 번에 볼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으로 밤하늘을 바라보시면 오늘의 하늘은 지금까지 봤던 하늘과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께 오늘 밤, 밤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의 과거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살포시 권해 봅니다. 그 생각을 바탕으로 현재의 삶을 충실히 만들어 간다면 희망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과학이론은 변치 않는 진리가 아니라 현재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빅뱅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설명대로 빅뱅 이론의 시작이 될수 있었던 조르즈 르메트르의 원시 원자에 대한 이론은 그 당시에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우주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빛의 상태인 우주임을 증명해냈잖아요. 그러면 과연 과학자의 연구 결과는 우리가 그냥 믿어도 될까요? 과학이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이 궁금증 역시 할아버지가 해결해 주십니다. 할아버지,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지식들은 다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이게 모두 진실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수 있어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 게야. 그렇다면 과학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해야겠구나.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특이한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그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들을 해왔단다. 예를 들어볼까? 천둥이 치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기로 하자꾸나. 어떤 사람들은 화가 단단히 난 신들의 울부짖음이라고 했지. 그래서 천둥이 치면 얼른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고 말이야. 또 다른 예를 볼까? 왜 일식이 일어나면 태양이 가려질까? 정말 용이 나와서 태양을 삼킨 걸까? 태양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 재물을 바쳐야 하는 걸까?
또 원천수가 신선한 이유는 숲속의 요정들이 물을 신선하게 보존해주기 때문일까? 하지만 특별한 자연현상에 대한 이런 답변들은 모든 사람을 충족시키지 못했단다. 그래서 30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에서 몇몇 사람들이 정말 그럴듯한 대답을 찾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어. 그들은 여러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상상의 인물들을 연관시키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지. 대신 자연현상 그 안에서 여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겠다고 말이야.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답변들을 찾아냈어. 일식은 태양 앞을 지나는 달 때문에 생긴 것이고, 또 천둥은 신들이 버럭 내지른 소리가 아니라 구름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이라고 말이지. 더 나아가 그 후에는 방전될 때 나는 소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었지. 봤지? 그 어떤 것에도 초자연적인 힘이 개입된 것은 아니었어. 꼭 이런 대답들이 더 낫다고 할수 있을까요? 전에 말한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설득력이 있는 증거가 있을 때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거겠지. 왜냐하면 늘 의심을 할수 있으니까. 왜 이것이 저것보다 낫냐고 물었지? 자연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자연 그 자체에서 찾는 것을 과학적 방법이라고 한단다. 이 방법은 아주 효과적이었어. 이를 통해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질학, 천체 물리학이 빛을 본 것이기도 해. 오늘날에는 여러 나라에 수십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분야에 몸을 담고 있단다. 그들의 노력과 수고 덕분에 매일매일 자연의 경이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이 방법을 창안한 사람들은 우리가 존경하고 그들의 이름을 널리 알릴만 해. 예를 들면,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사고라스, 탈레스 같은 사람들이 있지. 이 학자들은 밀레투스라고 불리는 그리스의 작은 도시에 살았어. 지금은 에게의 근처 터키가 되었고. 어쨌든 이 학자들에게 큰 도움을 받은 건 변함이 없단다. 만일 이들 중한 사람이 과거로부터 다시 나타났다고 상상해보자. 그들이 만들어낸 이 연구 방법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또 어떤 성공을 거뒀는지 물어보는 거야. 당시 우리는 몰랐으나 지금 여러분이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을 이끌고 과학 도서관에 가고 싶지 않겠니? 수백만 권이 넘는 책이며 전문 잡지들이 책장마다 가득히 꽂힌 그런 도서관 말이야. 그리고 그 글들을 다 읽을 수 있는 곳. 하지만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 그러니 도서관에 데려가는 것보다는 새로 얻게 된 지식에 대해 몇 마디 간략히 요약해 주는 편을 택하셨구나. 할아버지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두 문장으로 요약할 생각이다. 우선 첫 번째는 바로 이거야. 자연은 문자와도 같은 구조다. 자연은 우리가 쓰는 문자의 구조와 같다니. 그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우주가 품고 있는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비밀이 모두 풀릴 것 같지만 할아버지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주는 우리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인데요. 그 비밀을 풀어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이 끝없이 계속된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주에는 지구 생명체와 같은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지구에서 생명체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블랙홀은 무엇이고 암흑물질은 무엇일까요? 우리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주의 범위가 우리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듯이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우주 이야기는 이 시간으로 채울 수가 없네요. 나머지 궁금증은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우주 이야기, 이 책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과학책을 가지고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유현정이었습니다.